남해 한 달 살기 26일 차. 오늘은 노도 다랭이 마을 패들보드 투어를 갈 생각입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벚꽃이 활짝 폈네요. 노도 앞 항구에 왔습니다. 아, 여기는 엔강망 초입 부분이고 저 맞은편이 가천 다랭이 마을이 있는 곳이고 저 앞쪽이 월포 두곡 해수욕장입니다.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는 곳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고리진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이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센 바람은 아닌데 그래도 만만치 않은 바람이라서 이쪽에서는 역풍을 맞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두레마을까지 가서 그쪽에서 론칭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바람을 잘 보고 투어 방향을 잡아야 고생을 덜 하게 됩니다. 마을 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은 훨씬 바람이 좀 덜 부는데요. 풍향은 확실히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풍향이 같습니다. 두모 마을에는 해양 체험 마을로 운영되고 있고 카약, 패들보드 등 여러 가지 수상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안쪽에 이렇게 내망권이라서 초보자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론칭을 어디서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반대편에 가서 해야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론칭은 가능하겠는데 저쪽엔 낚시도 하고 있고 차도 주차가 가능한 것 같으니까 저쪽에서 론칭을 해서 가는 게 낫겠네요. 마을 앞에 있는 모도라는 섬을 패들보드 투어할 생각입니다. 휴대폰을 방수팩에 넣고 차 키도 방수팩에 넣어줍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투어하기는 아주 좋은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노도입니다.
하고 아주 좋네요. 산에는 진달래꽃도 피어있고 곧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어를 마을 항구 안쪽에서 투어를 진행합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서 우선 사진을 몇 장 찍고 출발 영상 바람이 좀 부는데 줄에 걸렸네. 줄에 걸린 걸 모르고 누르셨다 넘어질 뻔했네요. 자, 저 앞에가 부모마을이고 산세가 아주 좋네요. 바람이 이쪽은 살짝 도는 바람이네요. 일단은 섬에 도착할 때까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섬까지의 거리가 두모마을에서는 대략 5,600m, 500m, 300m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자, 어장 왼쪽으로 섬에 가면 저 섬 가운데 쪽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사이로 상당히 깊은 홈이 있는데 그 일단 홈에 가서 한번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날씨가 만약에 처음에 시작했던 곳에서 섬 쪽으로 붙었다면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바람을 맞기 때문에. 측면 바람은 다운 인딩보다는 못하지만 속도를 내기에는 아주 좋은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일링하는 원리하고 비슷하게 이 측면 바람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진행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것은 윈드서핑이나 세일링 원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곧장 섬으로 가서 좀 편하게 투어를 해봐야 되겠네요. 저 섬 안쪽에는 좀 쉴만한 장소도 있고 섬을 오른쪽으로 돌아야 나중에 도착지로 들어오기가 쉽겠네요. 며칠 패들링을 계속했더니 옆구리살이 아프네. 뒤에서 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파도가 오는 것을 일단 이용을 해서 빨리 섬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속도를 내봐야 되겠네요. 잘하면 배가 만들어 놓은 파도를 이용해서 지난번 썰릴 때처럼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도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조금만 더 가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배가 하나 지나가서 파도가 오고 있는데 이 파도를 이용하면 속도를 내서 네, 파도가 좀 밀어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지나가 버렸네. 한바다, 한바다. 출발 영상을 일어나서
두는데. 오! 물에 걸렸네. 줄에 걸린 걸 모르고 노릇에다 넘어졌거든요. 저 앞에가 부모마을이고 선태가 아주 좋네요. 바람이 조금 살짝 도는 바람이네요. 일단은 처음에 도착할 때까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섬까지의 거리가 두모 마을에서는 대략 500m, 500m, 300m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어장 왼쪽으로 섬에 가면 저 섬 가운데 쪽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사이로 상당히 깊은 홈이 있는데 그 일단 홈에 가서 한번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날씨가.
가까우에서도 낚시하는 사람이 있네. 노도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숭어가 뗐는데 노도 중간 부분에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앞쪽으로 직벽이 있고 안에 홈통이 있어서 홈통을 답사를 한 다음에 다운윈딩으로 노도 마을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김만중 문학관. 아하, 서포 김만중 문학관이 여기에 있네요. 노도에 김만중이 구운몽을 쓴 것 같은데 임시 개관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네. 김만중의 문학관이 여기에 있을지 몰랐었네요. 혹시 남해군이 유배 섬으로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서 남해 읍에 가면 외곽에 유배 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는 참 아기자기한 곳입니다. 홈통에 잠깐 쉬어도 되겠네. 홈통에서 물 좀 마시고. 홈통에 지금 보니까 공돌밭이 있네요. 일단 저 홈통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할 때는 좀 편하게 해도 될 것 같네요. 물이 좀 따뜻하면 이 정도면 따뜻한데 스노클링을 해도 될 거는 같은데 몸이 젖으면 투어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도착했습니다. 좋네. 맞은편에 구모 마을이 보이네요. 저쪽이구나. 조금 다른 곳이고. 앞에 노도가 있습니다. 노도는 생각보다 제법 큰 섬으로 앵강만 입구 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이 노도 때문에 아마 앵강만 쪽으로 큰 파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불 때 어느 정도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섬 볼 수 있습니다. 마을 방향도 입지를 바라보는 동쪽에 있습니다. 아마
먼바자를 바라보는 서쪽은 제가 한 바퀴 볼 텐데, 아마도 인가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로도 앞에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세 팀 있습니다. 아마 뒤쪽으로 가면 더 있을 것 같네요. 어제 썰리 쪽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숭어 한 마리, 홀락, 놀래미 정도밖에 낚시를 많이 잡히는 못한 것 같은데. 역시 부모 마을에서 나오기를 잘했습니다. 저쪽 부모 마을 뒤쪽으로는 다른 마을이 있는데, 마을 건너가 상조 해수욕장입니다. 이쪽은 상조면입니다. 앵강만 쪽은 남면. 저쪽에 마치 홍콩이 있어서 홍콩 안쪽으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앞에 건물도 있고. 까지 오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10분에서 11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는 400m, 500m 정도 될 것 같아요. 섬은 눈으로 보기에는 밋밋합니다. 썰물 때나 아마 속에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주 썰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네요. 좀 전에 숭어 한 마리가 뛰어 올랐는데, 숲으로 펴서 노도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숭어가 뗐는데, 도로 중간 부분에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앞쪽으로 직벽이 있고 안에 홈통이 있어서 홈통을 닭살을 한 다음에 다운인딩으로 도로 마을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한중 문학관, 서포 김만중 문학관이 여기 있네요. 로도에 김만중이 운몽을 쓴 것 같은데, 임시 개관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네. 김만중의 문학관이 여기 있을 줄 몰랐었네요. 남해군이 유배섬으로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서, 남해 읍에 가면 외곽에 유배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는 참 아기자기한 곳입니다. 홈통에 잠깐 쉬어도 되겠네. 홈통에서 물 좀 마시고. 홈통에 지금 보니까 몽돌밭이 있네요. 일단 저 홈통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투어를 할 때는
좀 편하게 해도 될 것 같네요. 물이 좀 따뜻하면, 이 정도면 따뜻한데, 스노클링을 해도 될 거는 같은데, 몸이 젖으면 투어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살짝하고, 아주 조용한 곳이네. 김만중이 이곳까지 왔을 때 왔겠죠? 도착했습니다. 출발지는 두레마을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건너편에는 보이진 않는데 혁포 김만중 문학관이 있습니다. 남해가 유배지로 유명한데 김만중의 고운몽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 물속도 물도 맑고 아주 좋네요. 패들보드 투어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따개비도 있고 거북선이 보입니다. 거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북선 작은 보드 따개비 배짱구 고등 바위가 맨질맨질해서 미끄럽네. 말미잘 배짱구는 아주아주 많고 말미잘이 거북선이 제법 많습니다. 거북선을 상당히 깊게 박혀 있는데 따기에는 좀 아주 길어 보이진 않아요.
너도 홈통에 도착했습니다. 출발지는 두레마을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건너편에는 보이진 않는데 석포 김만중 문학관이 있습니다. 남해가 유배지로 유명한데 김만중의 구운몽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 물속도 패들보드 투어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지금 따개비도 있고 거북선이 보입니다. 거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북선 작은 거북선 따개비 백장구 고등 아이가 맨질맨질해서 미끄럽네. 말미잘 깻장구는 아주아주 많다. 말미잘이 거북선이 제법 많습니다. 거북선을 상당히 깊게 박혀 있는데 따기에는 좀 아주 길어 보이지는 않아요. 아주 많이 깎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포켓에 도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저 반대편이 석포 김만중 문학관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노도 항쪽으로 이동을 해서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곳이네요. 마을에서 노도까지 패들보드 투어 왔습니다. 이곳은 석포 김만중 문학관 바로 앞에 있는 홈통인데 작은 몽돌이 있고 거북선 말미잘, 백장구 같은 해양 송류도 있는 곳이라서
둘러보기도 좋고 휴식을 취하고 가기 좋습니다. 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으니까 이제 노도 항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도 항구는 앵강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석포 김만중 문학관 앞 통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방향을 좀 잡아놓고 노도 항구 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바람이 지금 남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노도 항구 쪽으로는 바람을 등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뱃바위를 따라서 가면 되겠네. 날씨도 좋고 여기가 석포 김만중 문학관입니다. 노도에 김만중 문학관이 있네요. 숨어 왔겠다. 물 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있네. 동쪽으로 가면 아주 잔잔할 겁니다. 느긋하게 투어를 할 수가 있네요, 오늘.
오늘은 영상을 배터리 두 개를 가지고 찍으면 아마도 다큐멘터리를 1편, 2편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지금 그 해변 쪽에는 꽃, 홍합, 그 다음에 고등, 다양한 해산물이 붙어 있습니다. 한 손으로 저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배짱구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네. 저 앞에 낚시하는 분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되겠네. 여기까지. 원래 처음 투어를 하려고 했던 곳이 저곳인데 바람이 지금 이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역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서 다시 이쪽 두모마을에 와가지고 측바람을 맞으면서 왔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두모마을입니다. 좀 떨어져서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가야 되겠네. 저 앞에 낚시하는 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노도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평화롭네. 바다도 잔잔하고.
생압, 물 속에는 성게가 아주 많고, 물 속엔 성게가 아주 많습니다. 남해 왜 감삼동이 많이 나는지 알겠네. 먹을 게 풍부하네. 통합도 많고 성게도 많고 대짱구 도망가는 거 보고. 약간 지금 썰물 상황인 것 같은데 저쪽이 지금 몽돌이 있는 자리. 몽돌이 나왔네. 달래 꽃이 피었고 푸른 잎이 이미 많이 나와 있네. 저쪽은 벚꽃이 폈는데 약간 갈색, 푸른 갈색으로 벚꽃잎이 많이 나와 있네. 이제 이쪽은 완연한 봄이네. 약간 낮은 곳에 왔습니다. 낮은 곳에 물속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망상어가 좀 있네. 망상어 떼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노도 항구 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바람이 지금 남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로드 항구 쪽으로는 바람을 등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뱃바위를 따라서 가면 되겠네요. 날씨도 좋고 여기가 서포 김만중 문학관입니다. 노도에 김만중 문학관이 있네요. 어? 숭어가 뗐다. 물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있네. 동쪽으로 가면 아주 잔잔할 겁니다. 느긋하게 투어를 할 수가 있네요, 오늘은. 오늘은 영상을 배터리 두 개를 가지고 찍으면 아마도 다큐멘터리를 1편, 2편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지금 저 해변 쪽에는 꽃, 홍합, 그 다음에 고등 다양한 해산물이 붙어 있습니다. 낚시하는 분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원래 처음 투어를 하려고 했던 곳이 저곳인데 바람이 지금 이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역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서 다시 이쪽 두모마을에 와가지고 측파도 측바람을 맞으면서 왔습니다.